안녕하세요, 매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로 넷플릭스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준비된 라즈베리 파이와 라즈비안 OS를 설치를 해서 부팅을 해줍니다. 부팅이 완료가 되면은 현 상태에서 넷플릭스를 한번 플레이가 되는지 동작을 시켜볼게요.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릭앤모티를 한번 플레이를 해주면 지금 화면과 같이 넷플릭스 플레이가 안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넷플릭스는 지금처럼 플레이가 안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. 다운로드 받은 쉘을 실행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것저것 설치가 됩니다. 그리고 로그에 남는 게 넷플릭스, 훌루, 아마존 프라임, 디즈니 플러스, HBO, 뭐 스포티파이, 뭐 판도라 등등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. 반드시 리부트를 하라고 나오죠. 리부트를 한번 해보고요. 리부트가 다 되면은 지금 크로미움의 미디어 전용이 하나가 생겼거든요. 이 미디어 전용을 한번 이용해서 넷플릭스를 접속을 해볼게요. 그거 한번 접속했다고 자동으로 즐겨찾기에 보이네요. 로그인도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. 재생을 해보면 지금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제가 녹화도 같이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플레이가 안 되는데 요거는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라즈베리 파이로 넷플릭스를 잘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.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넷플릭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강력 추천드립니다.